있잖아, 허니. 우리 병 허니. 내가 뭐 할 필요 있어? 목표로 할 말 하나 아니었어. 수행이 응원 같은 거 치면 등장곡을 내고. 아, 형 두 팀. 형 강한 비슷하고 했다. 두 팀 파이팅. 심해. 발라드. 아, 뭐라고. 내가 잠깐 듣고 있잖아. 빨리 와. 아, 카메라 켜져 있어. 가겠어. 아, 카메라는 어떤 카메라 좋아하는 카메라 좋아해. 뭐하지? 작년에 검은 모양이었다가 정어고만 내려버렸어. 정어고 다음날 내려갔어. 대한이 형은 딱 대한이 형 좋은 거야. 내려버렸어? 네. 진짜 맞아요? 바다 형들. 근데 저번에 이거 노래만 하고 말소대가지고. 어, 형도요? 똑같아. 저도 이거 정해놓고 다음날 내려왔거든요. 그때 레트로 때. 저 정해놓고 하면 안 돼요? 다 될까? 네. 오케이. 머리 뒤로. 이게 남자도 귀엽다. 또 뭐? 그러면 멘트나 남기고. 아, 뭐하지? 코이즌 이런 거 해야 되나? 엄정아. 와, 둘 좋다. 형이 엄정아 코이즌. 동공구 하라고. 빵 먹는데 크림 집어먹어가지고 찍었어. 와사비. 어? 와사비를 누가 이제. 아, 추천해주시오. 병원이? 병원이 미스터 선사인 그 이병헌 주연의 지금 저 추천을. 대한이는 대한민국 그 예, 관련된 맞아요. 인간도? 괜찮은 거 뭐야? 김장훈 허니 먹을까요? 허니잖아, 허니. 우리 병 허니. 제가 허니 중에서 하나 불러. 그 JYP가 낫지. JYP 저 빨리 회복 기원하는 기념에서. 아, JYP 빨리 회복해야 되잖아. 우리 JYP 빠른 회복 기념. 야. 이병헌의 허니. 야, 이렇게 나인이 좀 돼야지. 좋다. 요거로 가자. 그치. 오케이. 이게 다 괜찮잖아. 준영이 형은 또 생각하는 거. 그렇지. 야, 좋았어. 야, 진짜. 얘는 병헌이 됐다. 일로미야. 내가 됐어. 그럼 이제 여기 무대에 JYP 적어놓고 시험 나가겠네. 태균이 뭐 시킬까요? 준호는 하트비트 하라 그래요. 하트비트. 태견이나 준호 둘 중 한 명은 하트비트 시켜요. 태견이랑 같이 연주해. 너 뭐야? 너 하트비트. 연결고리에서 하트비트. 모두가 레트로야. 너와 나이 연결고리. 제가 어릴 때 좋아했던 노래는 서커스 좋아해. 바람 불 때 제일 어떻게 좋아해. 서커스. 형은 알아서 할게. 지금 골라야 돼. 야, 너 이거 해. 네? 너 이거 해. 됐는데. 추천해주신 노래 있습니까? 다 네 개 퀸지를 추천해줘가지고 약간. 어미. 어미. 아, 그거 좋지. 몰랐죠? 오호. 오호. 러닝머신 줄. 저 구할래요. 힙송. 그 정도 문자예요. 정했습니다. 클론에 출연하겠습니다. 진짜 많이 줄였습니다. 이제 많이 내렸습니다. 형이 왜 허니예요? 아, 허니라서. 허니. 형. 오늘 뭐야 저거? 형 허니. 드셨어요? 아니 저 허니라고 해가지고 형 허니. 형. 허니 형. 거짓말 건가? 네. 허니. 아니 이거 전화한 거 같아. 전화드래. 반말하고 싶어가지고 이런다니까. 아니에요. 몇 살 때까지 해야 돼요? 몇 살? 중학교도 하고 되는 거예요? 아, 그럼 저 엑소 중독할게요. 이유는? 없어. 없어? 좋으니까. 저 있어요. I love you, thank you. 제가 중학교 때로 기억하는데 그때 좀 자주 들었던 노래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선택하게 됐습니다. 정아. 형 뭘로 하나 볼게요. 할 말 하나 아니었어. 네가 그런 노래가 한다. 스윙 응원가 틀어주시면 등장곡을 내고 이 등장곡을 내고 뭔가라고. 서티지 와야 돼. 컴퓨터 괜찮나? 공략으로 들어가서 숨 쉬어야 돼. 들어갔을 때 무슨 노래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. 내가 같은 나이니까 내가 생각해. 그때 참 막 소녀시대가 빡 떴을 때. 소녀시대는 원더걸스 노래로 불러야겠다. 기은이한테 어울리는 거네. 교복에서 나타나. 썸바이. 아, 진짜요? 제가 선택해. 썸바이 한번 들을 전화해. 땡이 응원을 들고 그 2차로 바꿔서 내보내시나요? 그럼 나 내려온 거 같아. 형 응원하는 거. 어?
쟤는 정상이 아니야. 주행이 와서 모니터링. 빠른 발을 믿는지. 빨리 말을 가지고. 아니 팬들은 캔디를 좋아하는데. 캔디로 할게요. 나 클론. 딸이 시작하라. 와. 이 신화도 이제 교환이 있는데. 맨날 노래방에서 자주 부르는 노래인데 박상민 좋아하고. 그래도 보고 왔거든요? 검정고무신 오프닝 영화인데 고무신 노래 청자일 것 같아. 검정고무신 애청자로서 안녕하세요. 레트로 약간 뭐 할 필요 있어요? 영원 그 스카이? 심해 잘났네. 아 뭐라고 근데 진짜 할 거야? 아니 긍정한데? 어? 긍정 심한데? 아니 나 통달이 시작하라 했어 이거 클론 5에5 그거 홍성호 그 그거 얘기야. 이승기? 이승기 없지? 김호준 스마일보이 아이 형밖에 다 줘. 그거 호준이 딴 거 하나. 알았어. 다시 해야 돼. 김재환이 가져갔어. 아 그거요? 재환 선배님 드려야 되고. 어? 아니야? 호준 하나로 호준 하나. 체크하고 있어. 하셔야 돼. 아니 괜찮아. 좀 더 좋은 노래 해야겠어. 호준 뭐 칸에 있어? 아직 없어. 내 밑으로 다 하면 오지 마. 준비기미. 내가 잠깐 듣고 있잖아. 원래 쓰던 걸로 쓰겠습니다. 사연이 있니? 사연이요? 무슨 사연이요? 로스토리? 사연이 없다고? 이해 못하네. 저 보아 넘버원. 넘버원? 굿. 아 그러면 그거 해야겠다. NRG 알아요? NRG? 히트송이랑 대한바람한테 두 개 도입부를 몰라요. 고민했니? 아 하고 있습니다. 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별 추천해지니까 팬들의 바람대로 가야죠. 4살 때는 당연히 알죠. 태견이 있어서 네 태견이 이거 추천이 아 근데 뭐 제가 며칠만 하는 거니까 3일인데 이거 하겠습니다. 이거 하겠습니다. 우리 집은 많이 들어왔어요. 우리 집 좋아요. 좋아요. 되게 힘들었는데. 뭔가 우리 집이 더 좋은 것 같아. 아, 형이 두피 형. 형이 하나 비슷한 거 할까? 형이 두피 형. 아, 아이돌 같어. 두피. 파이팅. 수빈이는 안 바꿨죠? 바꿔라. 정수빈 누나고. 누구냐? 태견이 뭐했대? 내규 캠. 어 왔어. 김미김미 아니면 오마이 줄리야. 김미김미야. 왁스의 아빠. 야. 자, 제 세대 노래는 아닌데 엄마가 좋아해가지고 들으니까 그 노래를 부르면서 목표식 아파트 있잖아요. 뭉클하죠. 키보드 타고 맨날 샵 들고 다니고 엄마 찬스 쓰겠다. 나도 왕스 황혼의 영덕 해버리지. 멋있어. 진호 황혼이. 아, 글쎄. 뭐라지? 좋아. 바꿀 수 없는 곡이 있어. 아, 누군가 노이즈 상상 속에 나. 감사합니다.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소녀시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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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쁘지 않아요. 나쁘지 않아요. 나 나올 때 내 그 누군가 없어져라. 옛날 거 날려라 날려버려. 그럼 정승이 나가서 이렇게. 큰 난다. 뭔지도 모르면서. 아, 경리한테 얘기하라. 안정했어. 너가 시킨 대로 해야 돼. 좋네. 시스템 보심. 에? 큰일 나요, 진짜. 큰일 나요. 아, 찍지 마. 세월이 가면 한다. 아. 찍지 마. 아, 제 의견에 반론을 내가 제가 내셔가지고. 승민이 형? 아, 강민이 형은 그 원래. 깊은 고민에 빠지게 한 장군. 허강민이다. 저도 그런 모드로 갈까요? 제가 걸른 것도 그런 거예요. 근데 아까 그 말한 그 잘생긴 트레이너가 지금 발로 일으켜가지고 그걸로 갑시다. 나는 그거 누나 그거 좋아해. 그러면 하루는 이거 하고 하루는 아침마다 하고 하면 사람들 좋아. 그렇게 합의를 보시는 거예요? 예? 전혀요.